오자마자 약간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갑자기 이 끌려가는 중. 두 번째 제주살이를 마친 6월의 어느 날, 나는 오늘 인도로 간다. 출입문 됐습니다. 여행 가능한 나라 중 굳이 인도로 정한 이유는, 와 진짜 오랜만이다. 뭔가 이런 시간이라서 아직 사람은 딱히 없는데 활기가 점점 돌아오는 느낌. 비행기 편명도 많이 늘었는데? 도착도 그렇고 출발도 그렇고. 솔직히 얘기해서 처음엔 유튜브 각을 위해서였는데, 바라나시 책골목 인도 여행 연습하러 왔습니다. 알면 알수록 호기심이 커졌고, 이 나라는 도대체 왜 이럴까란 궁금증에 인도 그 자체를 알아보고 싶어졌다. 지민 호치민. 교통은 비행하시는데 수술하시거나 기부수에 여성 실내지나 임시 여보 계시고요. 맞아요. 사실은 들어가기 전부터 쉽지 않았다. 아니 지금 인도 비자를 신청하고 있는데. 아 얘도 왜 이렇게 물어보냐고. 비자 신청만 빡셌으면 말도 안 한다. 주사 맞으려고 하는데 좀 여러 개 배짱 티푸스랑 A형 간염병 백일해랑 그죠. 권장 상황이긴 하지만 몸을 지키기 위해 예방 주사를 맞아야 했고, 에어 수비드라는 인도 항공 쪽에도 상세한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가 있었다. 암튼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서울에서 호치민, 호치민에서 델리로 가는 여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113번 게이트 가야 되는데 지금 파이널 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얼른 가보겠습니다. 바로 저기요, 113번 여기 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확인 도와드립니다. 이제는 거의 마지막 탑승자라서 사람이 없다. 간다. 자리로 했는데 지금 제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노코노미 쌉가낭. 탄 사람들 비율은 5대 3대 2 정도? 5가 베트남 사람, 3이 한국 사람, 2가 외국인. 암튼 비행기도 무사히 탔고, 눕코노미의 여유를 즐기며 호치민을 경유한 뒤 드디어 인도에 도착한 순간 직원이 갑자기 멈춰 세운다. 바로 PCR 랜덤 검사에 걸려버린 것. 아까 정신이 없어서 얘기를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일단 인도에 들어오는 사람 중에 한 2% 정도? 2% 정도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PCR 테스트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2% 중에 제가 걸렸고, 아무튼 300루피 뜯기고 PCR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예, 검사가 빡세진 않았지만 2%에 뽑혔다는 것이 상당히 거시기 하다는 거. 그리고 내 앞사람 케이스로 보건데, 아무리 이전 나라에서 하루 전에 검사를 받아도 이 2%에 걸리면 얄짤없이 다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비용은 비록 300루피밖에 들지 않았지만 하루 숙박비가 날라갔다는 생각을 하면 아깝기 그지없다. 이 여행 유튜버들 영상에서 많이 본 건데. 맞습니다. 이거 보면 더운 거 아이가? 아니 이거 짐을 내가 지금 늦게 나와가지고 이 중에 하나가 있을 것 같은데. 아, 개판으로 해놓고. Excuse me, I'm looking for my luggage from Vietnam. My flight was...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짐도 잘 찾았고요. 무사히 공항 빠져나왔고, 밤이 늦었기 때문에 거의 1시 다 돼가거든요. 새벽 1시. 일단 공항에서 존버하다가 날 밝으면 다시 숙소까지 이동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내 눈앞의 모습, 나랑 같이 존버하는 사람들이 많구만.
그렇게 공항에서의 첫날밤을 보내고 드디어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지금 이제 날도 슬 밝았고 이젠 좀 움직여도 될 것 같아서 반전 좀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긴장되네. 그렇게 나의 인도 여행이 시작됐다. 아, 양쪽으로 가방 메고 있으니까 이거 다들 호구로 안 해. 아, 나 온 첫날부터 욕 나오게 하네 진짜. 아.